그런 어미를 둔 탓에 한국으로 도주를 하려다 붙잡혀 온 겁니다. 둘이 액션! 어, 자자자 비켜세요 비켜세요 비켜세요. 진짜 몸에 진다. 병서 대사만큼은 완벽하다는 김태희도 몇 시간째 쏟아지는 물줄기 앞에선 도리가 없다. 잠시 물줄기를 멈추고 마음을 다잡아 보지만 엄습해 오는 추위는 어쩔 수가 없는데. 이번엔 한민도 못 되는 천민 어민들. 그런 어민 때문에 천국으로 도주를 하려다 붙잡혀 온 겁니다. 마음처럼 되지 않아 속상한데. 김태희의 순환시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. 장옥정 모녀에게 감정이 좋지 않은 조사석 부인과의 자, 촬영. 내 인형! 까지가 안 돼요. 자, 빨리 좀 닦아주고. 얼굴 좀 까주세요, 물 좀. 얼굴 세타로. 내 인형! 안 맞았다. 아, 잘해라. 알았어, 알았어. 내가 한 거야. 거예요. 알았어, 알았어. 아니, 나와요, 야. 나와요. 내 인형! 내 인형! 여러 번 시도 끝에 제대로 물벼락 맞은 김태희. 오케이 됐어요. 미안함에 어쩔 줄 몰라하는 조사석 부인. 하지만 그건 김태희의 순환시대를 알리는 시작에 불과했다. 이겁니다. 좀 섞으면 낫지 않나요? 팩. 팩이구나. 김태희의 의견을 수렴 황토팩을 첨가하는데. 그렇게 만들어진 시커먼 물은 김태희의 머리 위에 그대로 물벼락에 이어 부족물 세례까지. 물 때문에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닌데. 살기는 제대로 살았어. 잘 살았어. 이렇게 김태희의 순환시대가 끝나고 다음 촬영이 진행되는가 싶더니. 뭐 얼굴에 물을 더 한다고? 네. 또다시 김태희 머리 위에 떨어지는 물. 네, 됐어. 네. 해가 진 이후에도 한기가 느껴지는 날씨에도 끝날 줄 모르는 김태희의 순환시대. 보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한 장면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는 배우 김태희. 하루 종일 물과 실험하느라 지친다 지쳐. 그녀가 물과 씨름하는 동안 수원행공에서 몸을 사리지 않는 여기? 한 남자 숙정 유아인. 오케이. 어, 오케이. 자, 하이. 어, 그러고 나서 떨어져. 헤이, 롤. 네. 이렇게 해서 굴러? 아니, 굴르지 마. 굴르지 말고 밑으로 그냥 떨어지기. 네. 그냥 싹 앉아. 액션. 그대로 몸을 날리는 유아인. 한 번에 오케이? 너무 눈 뒤집어진 거 아니고요? 다시 한 번. 보자, 보자, 좀, 한번 보자. 네, 씹어주자. 액션도 중요하지만 표정도 중요한데. 다시 한번 자세를 잡고. 그렇게 잡아주면 되는데. 네. 어, 오케이. 액션. 외마디 비명과 함께 떨어진 유아인. 괜찮아? 그냥 싸움을 안 죽어. 어디 다친 건 아닌지 걱정이 되는데. 스태프들이 걱정할까 봐 일단은 툭툭 털고 일어난다. 안 괜찮아요. 연기를 못하는 애들이 원래 진짜로요, 그런 걸. 진짜로 받고 진짜로 부딪히고 해야 잘 나와서. 근데 이렇게 세트장에서만 촬영하다가 이렇게 야외로 나오면 좀 기분 전환이 좀 좋기도 하시겠어요? 이제 뭐 날씨 추울 때는 세트가 훨씬 좋은데 요즘에는 야외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. 세트는 좀 답답하고 공기도 안 좋고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날씨도 너무 좋고 요즘에 해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언제 이렇게 나와보겠어요. 굳이 촬영 아니면. 너무 좋게 촬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날씨가 좋아 야외 촬영이 좋다는 유아인. 이번엔 총 쏘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. 일단 숙련된 조개 시범을 보고 조준할 때 어느 쪽 눈을 감아야 하는지까지 체크가 끝난 숙정 유아인. 한나라의 왕답게 무게를 잡고 조준 발사.
가라 붙여라.